자, 그럼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때로는 솔직하겠지, 때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심리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오늘 수다는 버프 투자의 젤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젤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잘 쉬셨죠? 반갑습니다. 네, 잘 쉬었습니다. 네. 자, 주말에 비도 많이 왔고, 뭐, 지난주에 이슈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시작할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자, 오늘도 삼성전자가 또 8만 원이 깨졌습니다. 8만전자 깨져서 7만 원대로 내려왔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올해 들어서 영 재미가 없고 수익을 보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반도체 쪽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표님? 네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반도체 전문가들이 되게 많으신 상황이고 워낙 이제 글로벌이 되게 큰 산업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의 펀더멘탈이나 방향성을 제가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네네. 그래서 최근에 사실 그 한국이랑 미국 통틀어서 글로벌 주가 지수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는데요. 그중에서도 사실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섹터의 하락률이 지수보다 더 오히려 큰 것이 좀 특징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지수 대비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마이크론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업종 대표주들이 지수보다 더 하락폭이 훨씬 큰 모습을 보여줬고 방금 이제 호생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대표주들도 지금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5일 하락률이 뭐 많게는 2배에서 뭐더 많게는 10배 정도까지 더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네. 자, 네, 그래서 왜 그럴까요? 네. 그 결국은 원인이 중요할 텐데요. 그 네네. 원인에 대해서 제가 좀 보니까 최근에 이제 애플, 그러니까 아이폰 혹은 아이패드 생태계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그 앱을 새로 설치하거나 이제 실행할 때, 다시 실행할 때, 본인의 개인정보나, 그 활동 정보를 추적하는 것을 허용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그 정확히는 애플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이제 그들이 정확한 명칭으로는 앱 추적 투명성이라고 부르는 정책인데요. 이 업데이트가, 사실 굉장히 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반도체랑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실 텐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이런 앱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일어나는 저희의 활동들을 이제 이런 딥테크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네이버, 구글 같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들을 이제 딥테크라고 하는데요. 이런 회사들이 저희의 활동 정보를 가지고 타겟팅 광고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본업이 사실 광고이긴 하죠. 그쵸. 네, 근데 이런 추적 활동을 금지시킴으로써 이들의 매출액이 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이제 큰 손인 반도체 서버용 반도체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 등의 투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애플의 아까 말씀해주신 개인정보 데이터와 관련된 이야기가 반도체와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부담을 주는 한 요인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은 네. 애플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지금 애플이 추산하기로는 미국에서는 동의율이 96%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90%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타겟팅 광고라는 것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들이 어떤 데이터 센터나 서버 투자를 예전보다 더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반도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외에도 또 중국이나 대만 쪽의 이슈도 좀 체크는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해당 시장들에서도 사실 이슈가 좀 있긴 했고요.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D램 기준으로 단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방 산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출하량을 차지하는 곳이 아시다시피 뭐 스마트폰이거든요. 그쵸. 근데 그중에서도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큰데 4월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가 빠지는 데이터 포인트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네, 대만 쪽도 이슈가 있죠? 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TSMC가
이제 글로벌리 가장 큰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업체죠. 근데 4월 매출이 전월 대비해서 14% 정도 감소하면서 이쪽에서도 좀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반도체 주식들 위주로 굉장히 큰 지수의 급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네. 이런 이슈들도 지금 하방 압력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버프 투자의 젤리 대표와 함께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이번 주에는 또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이 반도체 미국에서 반도체 회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잘 체크해 봐야겠다라는 설명까지 함께 드리면서 오늘 젤리 대표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